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6살 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노현동에 살고 있는 27살 김경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토박이십니까? 네. 아, 저는 서울 올라온 지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어디 사셨어요? 평택에서 살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뭔데요? 연기 준비하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요. 모델하고 쇼핑몰 MD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인가요? 돈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돈 때문에 막막하게 사는 게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막막하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산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전에도 다른 직업 있으셨어요? 기술 직업을 했었고요. 그만두고 바로 올라왔죠. 무슨 기술 직업? CAD라는 3D 도면 있어요. 그런 거 좀 작업하는 그런. CAD요? 네. 저도 그거 했었어요. 아, 네. 그거 매우 어려워가지고. 하다가 질려가지고 다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민아 씨는 직업을 선택하는 제일 큰 기준이 어떤 거 하시는지? 저도 똑같아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돈 막 상관 안 하고.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보면 돈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재밌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지 않을까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장을 그만두신 거잖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으셨어요? 제 친구들은 뭐 자리 잡고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어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편이에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 보는 줄 알았어.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되게 같은 부분이 많고 이래서 좀 더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SNS에 연인 사진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리면 좋지 않나요? 올리면 부모님이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안 올리는 편이거든요, 제 거에는.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은 점이 있어서. 첫째세요? 아니요, 둘째입니다. 관리받는 둘째자 그런 느낌?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세요? 네, 연애 경험도 별로 없어요, 저는. 얼마나 있으신데요? 한 5번?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일주일 사귄 거 포함해서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을 어떻게 사귀어요? 인사하다가 헤어지는 거. 네? 아, 대단하시네요. 혹시 남자친구 사귀어보셨나요? 네. 얼마나 사귀어보셨어요, 남자친구? 한 3명 사귀어봤어요. 일주일 사귄 거 빼고?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 다 1년은 조금 넘었어요. 세 번의 연애 모두 다 SNS에 사진을 올리셨나요? 네, 다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남자친구가 안 올리겠다고 하면 섭섭한 감정이 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올리면 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SNS에 남자친구가 올리지 말라고 하면 어떤가요? 아, 자기 사진 올리지 네네, 말라고요? 네네. 왜요? 네? 아, 올리지 말라고 하면은 저도 안 올릴 것 같아요. 억지로 올릴 필요까지는. 그럼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섭섭하지 않으시다는? 섭섭하긴 한데 강요로 막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결정하겠습니다. 남친을 구해야지 않을 것 같은, 구해야 된다. 그 구속하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신 것 같아가지고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연인과 싸우면 먼저 사과하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제가 잘못 안 해도 그냥 미안하다고 계속 하는 편이에요. 좀 약간 싸우는 상황과 진지한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무턱대고 그냥 미안해만 하시는 건가요? 좀 감정은 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그냥 그런 식이죠.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래도 풀어주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럼 여자친구가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면. 뭐가 미안한지는 모르겠는데 너의 기분이 상했다면 정말 미안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미안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래 이래서 미안하다라고 말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미나 씨는 싸우면 먼저 사과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잘못하지 않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결정하겠습니다. 주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인과의 이슈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각자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도 있고. 아,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굳이 그렇게 반대 입장일 수도 있는데 열을 내야 싶나 생각하기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 해요 그냥. 그러면 여자친구가 먼저 그런 이슈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연인과 같이 있을 때는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열을 내고 싶진 않아요. 남자친구가 이슈 토론에 응해주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그냥 이런 불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마인드로 결정해도 될까요? 네. 이슈토론이란 게 연인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돈 때문에 불행하진 않을 것 같으세요? 300, 400 사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죠. 저는 뭐 명품도 안 좋아하고 시계도 안 좋아하고 살 게 없어요. 카페에 좀 많이 있어요. 카페를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갈 때도 많죠. 최대 10잔씩까지 먹어보고 있어요. 어떤 걸요? 아메리카. 민아 씨는 얼마나 버셔야 만족하시나요? 보통 한 3, 400이면 없다? 주로 어디다가 돈을 쓰시나요? 노는 데 쓰죠. 한 달에 유흥 쪽으로는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한 6, 70% 유흥이에요? 유흥이 그냥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술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한 20% 좀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세요? 나머지는 혼자 쓰는 저축하세요? 네, 저축. 결정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난 하나도 안 쓰고 막 저축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분이면 힘드실 것 같아서. 연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없었던 감정도 느껴볼 수 있고 혼자서는 못하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편인데요. 혼자여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계속? 아, 그렇죠. 제 인연이 아니라면 굳이. 그럼 외로워서 소개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전 외로우면 연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외로움이 풀리면 그 사람한테 소홀해질 게 뻔하니까. 미나 씨는 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연애를 하면서 얻는 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얻어간 게 많았나요? 물론 다 좋았을 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결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반드시 안 해야겠다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하면 하겠다 이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시작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만난 것 같아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거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일 클 것 같아요. 항상 가까운 사람하고만 만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멀어서 못 오시겠다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사귀다가 헤어진다면 일
나는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헤어질 것 같아. 어떠세요? 생각했던 거랑?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착해 보이는 것 같은? 아... 안 착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예나 씨가 상상한 제 이미지만큼 착하고 순박하고 그러실 것 같았는데 무시적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유, 네. 잘 생각했습니다.